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반갑다, 마음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인식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돈이 많다거나 잘생기고 이쁜 것 같이 외적인 요소도 물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토피 때문에 남들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 썼고요. 흰머리에 비만에 성격은 소심하지 각종 콤플렉스가 많아서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늘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토피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눈치를 본다거나 집 밖에 못 나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악플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이 좀 심해지면 피해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떡하기는 뭘 어떡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콤플렉스 있으세요? 아토피만 없었으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진짜 능력만 있으면, 날씬했으면, 내가 저 차만 사면,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이뻤으면,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형을 하고 이렇게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높아진 자존감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조건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폭력적인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 사람들만 탓하는 사람이 바로 지나치게 자신을 긍정해서 자존감만 높은 사람들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정신승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보다는 이 자존감의 원천과 유지 방식,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가족, 친구, 이웃, 넓게는 나라까지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구나. 내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여러분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구나. 알고 보니까 나도, 여러분도 뭐 허점투성이고 불완전한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불완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자기의 실수와 단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부 증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는 싶은데 자기 확신,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확고하지 않아서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남들에게 존중과 인정,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들키면 미움받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 목소리, 옷차림, 표정 같은 것들을 딱 정해놓고 자신만의 에고,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서 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데 이거를 가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친구나 애인, 가족,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페르소나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저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의 그냥 일부일 뿐이고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아의 중도를 잡고 행동할 필요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아토피가 없으면, 취업을 하면, 아니면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몽땅 다 얻게 되면, 그때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켠이 되게 허탈하고 공허해지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아 실현을 뛰어넘어서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의 만족은 오직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나 희열, 성취감은 남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허세는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남들한테 인정받겠다고요? 이 사람의 가치는 어떤 모습이나 물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가치를 구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가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 자체로 충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건을 갖춘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최소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으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굳이 허세 부릴 필요도 없거든요. 뛰어난 창조가들은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면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건데, 이 영상도 당연하겠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렵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에너지, 시간 낭비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남의 시선에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사과가 있어요. 이쁘죠? 이 사과도 이쁜 것이 많지만 완벽한 사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잖아요. 아토피가 있어요. 내가 아토피만 없었으면 이 외적인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이 사과의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외적인 모양이나 상처 같은 것들로 가치를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사과를 먹었어요. 지금 사과가 약간 물렀는데 이 상처나 멍 같은 일부 부위만 집중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사과의 존재는 있고 이것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나는 상처가 있어서 정말 가치가 낮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과 전체에 다 상처가 만약에 나 있다고 쳐요. 이 사과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도 사과는 사과입니다.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 먹고 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과를 다 먹고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 사과는 사과로서 존재했고 썩는다고 해도 제가 이 사과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과는 여전히 사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과가 이 세상에 사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과에 있었던 상처는 사과 전체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지 이 사과에 있던 상처가 사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물건이니까 그 상처가 사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물건들은 이런 상처가 생기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귀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처럼 못생기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부모님은 그 아기를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응해야만, 공부를 잘해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내야만, 남자라면 여자라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칼 로저스는 이거를 조건부 가치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참된 내가 아니라 어떤 가면을 쓰고 가짜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됩니다. 긍정적 자기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남이 원하는 것을 따르면서 이상적인 자아를 꿈꾸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기 실현 경향성이 끊임없는 조건화된 자기 존중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삶이 너무 괴로워지게 됩니다. 시험에서 꼴랑 한두 개 틀렸는데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지 않나요? 이상적으로 꿈꾸는 자신의 모습과 이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이 갭이 심하고 멀어질수록 자기 경험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나서 합리화나 공상, 투사로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혼란이나 피해망상 같은 정신병리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당위적 사고와 비합리적인 심념 같은 심리학의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이거는 다른 주제를 잡아서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실은 여기까지가 심리학 책들, 자기 개발서들의 공통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자기를 믿어라. 그러다 보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말이 쉽지. 자기 개발을 아무리 해도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금방 무너지고 한번 듣고 까먹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 존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인생에 대한 목표와 방향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찾고 내적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삶의 진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이 삶의 진리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또는 마호메트, 세계 4대 성인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인이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길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인생 가이드북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논어, 맹자, 춘추, 시경, 쿠란, 불경, 베다,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책은 성경입니다. 4대 성인, 아니 미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여기에 이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할 수 있는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신을 믿던 안 믿던 세계 베스트셀러이고 이 성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제대로 읽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이건 간에 일부 구절이나 문단만 볼 것이 아니라 시대 문화적 배경과 전체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봐야 진짜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평안과 쾌락, 즐거움, 기쁨, 행복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생명의 가치를 모두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삶에 대한 태도와 사고방식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이 이거를 자기 제멋대로 정해버리게 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심해서 똥, 오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개미나 모기, 개나 소나 돼지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에도 한계가 있어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과 언행이든 다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떤 근거와 기준도 없이 자신을 그저 맹신하는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내가 차를 타긴 했는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을 한다거나 지도나 간판 같은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진짜 결론적으로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적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자존감을 왜 높이려고 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지 무언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딘가가 허전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만 찾지는 마세요. 진짜 삽질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기 개발은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생각을 강박적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외적인 방법들만 찾아가지고 방황하지 마시고 이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인생 가이드북을 제대로 참고하신다면 인생에 대해서 모든 역경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장 욕구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분명한 대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면 남의 시선? 그게 중요하겠어요.